안녕하세요. 위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병 환자 치료 사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상폐화생 진단을 받으셨고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몇년 전부터 다양한 위장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크게 차도가 없으셨는데 번원 치료를 통해서 많은 호전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기가 담이 저기가 지금 내가 진짜 숨이 쉬지 않을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진짜 이 허리 여기 여기까지 아주. 그래가지고 먹으면 여기가 쌓여가지고 가슴 쪽이요. 안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네.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다 작성을 했었어요. 보면 이제 소화가 안 되시고 명치 부분도 많이 답답하시고 또잘 체하시고 가스도 항상 잘 차시고 트림 자주 하시고 뭐 속도 쓰리시고 그리고 이제 메스꺼우기도 하시고 항상 이 좌측에 담이 결리는 그런 증상 그리고 이제 숨을 쉬기가 힘든 증상 이런 증상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머리도 아프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항상 목이나 어깨가 굳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잘 채우고 네. 뭐 먹으면 안 좋으니까 계속 네. 죽만 먹고 위장병이 안 좋은 지가 한 3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위장에 대해서 그냥 치료한다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약도 좀 먹어봤고 예. 또 병원에는 이제 그걸 거기는 이제 양약이니까 계속 그걸 여태까지 3년 동안 다녔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냥 지내다 보니까 담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몰랐었어요. 예. 어떻게 나서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그렇죠. 소개하시는 걸 보고 네. 담이라는 게 아주 금방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요. 네. 많이 지금은 내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요새 밥좀 질리게 해서 먹어도 네. 그대로 괜찮아요. 진짜 너무너무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이제 지금은 숨을 네. 내가 쉴수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안 좋았다니까요. 장상피화생도 진단을 받으셨던 걸로 나오세요. 어쨌든 이제 위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태셨거든요. 뭐 증상도 많이 있으시고. 장상피화생 같은 경우는 점막 조직세포가 변성이 일어나는 상태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위암 발생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고, 위장이 안 좋은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화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악화가 안 되도록 막아주는 치료가 사실은 가장 담적 치료가 가장 필수적인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로마, 그것도 소적 치료인가요? 네네. 그런 거 받는 게꽤 좋은 것 같았어요. 배에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임독이라고 했나요? 임동맥이요? 임동맥. 네.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좋으셨고. 예. 답답한 게 그런 게 조금, 저기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 없어지시고. 네. 그 배에 이렇게 그냥 문 열어주는 거 너무 좋고. 지금은 네. 좀 단단한 거.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아, 꽤 해요. 부드러워지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어머님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위장 부분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 것이 이제 진단상으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검사 소견상으로도 보면은, 뭐 위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기들이 굉장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를 눌러봤을 때이 위장관이 굳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막혀 있다는 표현이죠. 그럼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같이 동반을 하고 계셨고 그런 이제 치료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적이라든지 아로마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임동맥 약물 치료 이런 치료들이 결국에는 이 굳어진 위장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 효과를 보였고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의 그런 위장 증상이라던가 그다음 숨쉴때 답답하다던가 뭐 담이 결린다는 증상들이 다 같이 이제 개선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직도 사실은 치료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재발이 안 되고 상당히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예요. 담이라는 게 네. 굉장히 무서운 병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없어도 그것만 안 걸려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 이렇게 남은기로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구나.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담적으로 해서 몇 년간 고생을 하셨고 사실은 이제 치료가 잘안 되고 항상 그런 부분으로 고생을 하셨었고 제가 이제 진료 처음에 어머님께서 이제 여기서 꼭 치료를 좀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치료를 꾸준히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네. 지금 여기만 해도 안 질린 것만 해도 살렸다니까요. 아휴, 네. 담정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럼 몇 년간 이제 치료들을 다양하게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특별한 호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로 오시게 된 거고 다행히도 이제 많은 호전이 있으셔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담적 치료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셨고 아마 잘 유지를 하시면은 더 이제 좋은 상태의 위장이 계속 유지가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드시는 거라든지 소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 유지되실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밥좀 질리게 해서 먹어도 그대로 괜찮아요, 지금. 잘 드시고요. 그때 이제 제가 치료를 하면서 항상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이제 제가 복진을 통해서 담적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마무리 치료 잘 하시면은 아주 좋은 상태로 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낮아주셔서, 난 진짜 담이라는 게, 그냥 담이 걸려서 그냥 뭐 그냥 끔뻑하니까 담이 그냥 생기는 건줄 알았죠. 누가 위장 때문에 그런 줄은 몰랐죠. 생각을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아주 잠자다가 일어나도 조금 움직이다가 도 끄뻑이면 여기가 그냥. 그러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아주 상태가 내가 안 좋았었는데,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알겠습니다. 진짜 아주 너무너무 치료 잘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저도 이제 또 주치의로서 보람을 느끼고요. 하여튼 잘 유지되시길 제가 항상 계속 진료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환자분의 사례는 전형적인 담적병 환자분의 사례였고요. 장상패하생을 진단받은 그런 3년간 위장 증상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각종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셨지만 특별한 호전이 없으셨던 하지만 본원에 오셔서 많은 호전과 함께 담적의 회복을 보이셨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